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i4 e드라이브 40 M스포츠 프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2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2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첫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6.26으로 8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4.84로 거의 60% 가까이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요. 리얼 폴딩도 가능하세요. 네, 다음 측면으로 들어와서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37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 보시면 H휠이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U 눈밀러 정품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쪽 살펴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고 후진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카드키까지 보관 중이고 보조키까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랑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 앞타이어 네,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i4 e드라이브 40 M스포츠 프로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